근데 지금 없거든요. 지금 이제? 정도의 히드라 리스크라면 포토케노는 충분히 파괴할 수 있는데 리버가 나오기 전에 충분히 피해를 줘야 됩니다. 예, 예. 그 리버가 딱 나오는 순간 일단 당장은 스케랩이 없는 타이밍이 있잖아요. 네. 예, 그때 제압을 할 수도 있긴 있는데. 아, 얼마큼 예. 리버가 얼마큼 저 완성은 일단 됐을 것 이번 같아요. 이번 경기 변은종 선수의 아주 중요한 타이밍입니다. 네, 제대로 떨어져서 뒤쪽에 떨어져서 일단 계속부터 두드리고 있습니다. 변은종 선수. 자, 첫 번째 공격 얼마큼 성공할 수 있을지. 아, 이거 프로 피해 크겠는데요? 네. 자, 리버 하나 나왔죠? 자, 리버의 피해를 최소하면서 강민선생 공격 타격을 줘야 됩니다, 변은종. 저렇게 희망을 변은종이 줄지요? 거기다 로커까지요. 본진 쪽에서 로커 변태? 이거는, 예. 지금 옵저버터리 있나요? 그 강민 선수의 본진에? 옵저버터리 화면상에 안 잡힙니다. 아, 옵저버터리 현재 만들 수 없는 상태가 당분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예, 예. 저 로커가 일단 완성만 되면 이거 잘하면 강민 선수 큰일 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예, 지금 예. 지금 발견했으면 옵저버터리 지면 금방이거든요. 빌드 타임이 짧아서. 자, 벌써 로커 완성이 됐고요. 자, 멀리서. 자, 캐논에서 시야 밖에 쏘면 되거든요. 자, 바로 또 골! 2번 하나. 로커밖에 안 남았습니다. 이거를 잡고 보다는 이제. 그래도 지금 이때 승부를 보기 위해서 변은정 선수 계속 와야 되거든요. 네. 계속 그 피해는 누적되고 있습니다. 뒤쪽에서 옵저버터리 짓고 하겠습니다만 시간을 가고 있어요. 그래도 이건 맞겠는데요. 네, 본진에서 변은정 선수가 지금 뭘 하고 있죠? 자, 타격을 주면서 비슷한 체제로 한번 더 체제를 지어졌겠고요. 네. 옵저버터리는 어느 정도 지금 지어지고 있나요? 옵저버터리 완성됐습니다. 네, 이거는 어쨌든 맞긴 맞는데. 예. 이 상태에서 그 피해를 줬다고 방심하지 말고 계속 줘야 됩니다. 네. 변은정 선수가 방심을 해서는 안 되긴 안 되는데 어쨌건 강민 선수에게 피해는 제법 죽인지. 괜히 지금. 아. 예. 네, 프로 괜히 와갖고 한 서너 정도 괜히 잃었어요 지금. 자, 강민, 자, 초반에. 예, 변은정 선수 다시 오나요? 2타를 역시 히드라 위주로 준비를 합니다. 그래도 이게 진짜 역대 이맵에서 정상 프로토스 상대는 최고로 선전하고 있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네, 공세적으로 네. 이끌고 갑니다. 지금 네, 이렇게 그렇죠. 됐다고 해서 뭐 강민 선수의 컷세어스가 많이 줄어든 것도 아니고 뭐 리버도 뭐 충분히 있고요. 그리고 자원을 앞으로 먹을 수 있는 여력은 뭐 여전히 뭐 아주 좋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고 해서 변은정이 되게 유리하진 않아요. 네. 예. 예. 하지만 지금 강민 선수도 예, 컷세어는 꾸준히 그렇죠. 예, 정찰을 통해서 오버로드가 쉽게 오지 못하도록 해줘야 되고요. 지금 강민 선수 어려운 것은 리버가 좀 가서 예, 어떤 드론 피해를 줘야 되긴 하는데 오버로드가 또 언제 올지 모르거든요. 야, 이거는 예, 이 패러독스는 뭐 적은 입장에서 거의 포기하고 하는 그런 맵이나 다름없지라고 생각하면서 보고 있던 예, 진짜 우리나라의 수백만 적을 예, 막 주먹에 힘들어하게 만들어준 네. 상황이고 강민 선수가 웬만하면 1경기는 잡고 시작하는 거니까라고 다리 뻗고 있었던 프로토스 이전을 지금 벌떡 일어나서 TV에 앉았습니다. 그 시청자 여러분의 예상이 81-19로 강민 우세였거든요. 네, 제가 볼 때는 변은정 선수 한 번 더 예, 그동안 생산해온 퀸! 예. 저 퀸을 가지고 뭐 인스네어 쪽에 많은 욕심을 부리는 것보다는 최대한 다수의 커서에게 패러사이트를 거는 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네. 예. 자, 퀸을 어떻게 활용할지. 자, 퀸은 눈에 보이면 바로 떨어질 수 있어요. 예, 그러나 뭐 퀸도 커세어하고 이동 속도는 똑같기 때문에 네. 예, 좀 미리 커세어가 네. 오는구나라는 걸 알고 있으면은 안 잡히고 도망가기 쉽고요. 그리고 퀸의 아머 업그레이드를 벌써 했네요. 예, 지금은 제가 볼 때는 예, 어쨌든 변은정 선수는 다시 한번 지금까지 모아둔 예, 히드라 리스크를 충분히 활용하면서 결국 마무리는 예, 어떤 뮤탈리스크 디바우러, 예, 디바우러나 어떤 그런 가디언 쪽으로 예, 승부를 보려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레이트 스파이어 올라가고 있었거든요, 변은정 선수. 예, 그리고 강민 선수는 어떻게 되었든지 간에 저그한테 프로토스가 굉장히 휘둘리더라도, 아주 휘둘렸다고 하더라도, 다수의 정말 한 2부대, 3부대 되는 커세어로 완전히 공중 장악하면서 셔틀 속도 업그레이드 된 거, 4대끼 정도. 아, 이렇게 커세어 이런 거 안 좋아요. 예, 4대끼 정도에서 거기 리버 꽉꽉 채운 이런 부대에 몰고 다니면 한 방에 역전도 합니다. 네. 지상맵에서도 그렇게 하거든요. 자, 강민 확장기 게스그리드 쪽에 시도를 하고요. 네, 일단은 뭐 히드라 리스크를 어떤 공격의 목적으로 쓰는 게 아니라 일단 방어적으로 가고 예, 뮤탈릭스 생산하고 있죠. 네. 본진 쪽에 많이 모아두고 있습니다. 아, 컷. 예, 인수네요. 예. 인수네요. 컷이 뒤로 밀어졌어. 자, 본진 쪽에 컷이 뒤로
야, 엄청난 피해 전이네. 예. 아, 지금 코어세어가 그... 4개나 5개나 맞나요? 네. 어, 이렇게 되면 코어세어, 예. 그, 뭐야, 연사력도 어느 정도는 감소하기 때문에. 야, 지금, 예. 현대 예. 발을 묶어놓겠다는 작전. 네, 코어세어 숫자를 어느 정도 줄였기 때문에 이제 뮤탈리스크가 진출이 야, 가능하거든요. 네. 가능하다면 5시점 멀티는 견제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그, 예전에 그, 저그대 저그에서도 이 패러독스 같이 자원이 많은 맵이라면은 퀸의 인스네어를 좀 활용해보는 게 좋지 않느냐. 에, 뮤탈리스크 싸움에서 이런 얘기를 좀 했더니 홍진 선수가 저한테 그 얘기를 듣고 집에 와서 연습을 했습니다. 네. 에, 정말로 뮤탈리스크 싸움에서 좀 퀸을 활용해서 한번 이겨봐야지, 효과가 좋은지 한번 해봐야지, 시도를 해봐야지 연습을 했는데, 연습을 막상 해보니까 그 많은 수의 공중 유닛한테 인스네어를 적중시킨 게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아, 한번 들어가죠. 이런 디바우드가 네. 이기죠. 아, 근데 지금 애 보면은 저 인스네어를 활용하기 위해서 연습을 무지하게 많이 했구나. 네, 예, 이런 생각 듭니다 진짜. 디바우드와 퀸으로 상대편 커스의 속도를 늦춘 다음에 요격시키고 있는 변은조. 네, 하지만 중요한 거는 지금 5시 멀티를 빨리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변은조 네. 선수. 아, 1타, 2타까지는 좋았는데 상대편 세력권이 넓어지고 있고 피해가 복구되고 있습니다, 강민. 자, 변은종. 그러면서 야, 동시에 예. 예, 히드라 리스크를 드랍하겠다는 거죠. 네, 그리고 변은종 선수는 조금이라도 병력 예, 이런 측면에서 조금이라도 한치라도 강민 선수에게 우세를 주면은 이 경기는 이길 수 없다라고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프로토스보다 저그가 아무리 선맵이라고 할지라도 멀티어를 늦지 않습니까? 네. 물론 본진 내에 있는 자투리 미네랄 멀티는 변은 선수가 먼저 먹긴 했죠. 그렇습니다. 아, 다시 한번 공중 유닛이 여기저기 다니고 있어요. 네. 한번 한두 번 도전이 예상돼요. 뒤쪽에는 한두 개의 가견을 지금 예, 변태 중인 것 같거든요. 네. 상대편 확장 개수기대 4시 뒤쪽입니다. 예, 예. 이 유닛은 가견인 것 같습니다. 네. 어차피 5시 멀티가 지금 분수령이에요. 강민 선수도 지금 지키기 위해서 와 있고요. 아, 그리고 저 가디언이 막 저 이 지상 유닛을 공격하면 가디언 발견 됐죠. 자, 가디언 변태 중인 가디언 노출돼서 아, 그래서 10시 쪽에 있던 리버를 잡아 죽여 가디언 모습을 없앴습니다. 본트가 그 모습 없어졌고요. 네, 제가 볼 때는 지금 뭐 굳이 가디언보다도 이 디바우르를 커세를 제압하고 예, 히드라 리스크를 태워 갖고 오는 게 더 나을 것 같거든요. 그것도 괜찮겠고 뭐 가디언도 괜찮긴 하죠. 예, 어쨌건 가디언을 잡고 가디언을 잡는 동안에 디바우러에 의해서 좀 이제 커세어들도 타격을 입고 가디언이 잡히기 전까지 하는 활약. 네. 상대방의 프로브나 뭐 캐논을 파괴하고 이런 것도 좀 무시할 수만은 없거든요. 물론이죠. 야, 그러나 예. 어? 뮤탈이 다시 한번 도착. 상대편의 게스기지 그리고 자신의 미네르기지 근처에 또 변태합니다. 가디언 쪽으로. 지금 제공권에서는 오히려 변은전 선수가 더 유리해 보이고요. 그렇죠. 예. 하늘을 예. 저렇게 인스네어를 맞게 되고 지금 움직임이 느려진 상태에서 디바오너에게 공격당하고 예. 또 동시에 뮤탈리스크한테도 당한다는 건 굉장히 커요. 예. 강민 선수 지속적으로 커세어를 예 계속적으로 모으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하이템 플러가 좀 예, 굉장히 필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예, 예. 그리고 저, 아, 지금은 만약에 가디언만, 예, 2억이 정도 더 있었어도, 예, 침공을 할 만도 했었거든요. 저렇게 인스네어 뒤집어 쓰고, 저, 뭡니까, 저, 예, 애시드 스포 뒤집어 쓰고 이러면은. 아, 그런데 가디언만 변태면 잘 뒤쳐져내네요, 강민 선수. 네. 예. 아, 히드라 리스크를 왜 안 오나요? 드랍 준비.